열 달이 좋습니다 하고 두 달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달에 그 열 달을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고지고요. 혹시 태어날 월별로 운세도 나뉘어지나요? 월별 운세 나눠지죠. 나눠지지만 그것도 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월별의 운세가 있고요. 네. 근데 월별이지만 띠와 또 일과 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도 많이들 쓰세요. 네. 저희는 이제 신점이고 영감으로 갖다 신령님의 말을 전해서 네. 받아 듣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철학으로 이렇게 푸는 일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네. 소띠예요. 네. 우리 태준 씨가 네. 소띠인데 월별이 1년 12달이 본인하고 다 좋은 달은 아닙니다. 나하고 맞는 달이 있고 안 맞는 달이 있고 네. 응? 나하고 충이 있는 달이 있고 응? 합의되는 달이 있고 네. 그러니 1년 12달이 다 좋은 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하세요.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제자가 사주를 갖다 놓고 빌고 또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말을 해드리고 그래요. 근데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일반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편적으로만 들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고지고요. 저희 이제 손님 하나 중에서 철학만 이렇게 보시고 철학으로만 움직이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신점으로는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운기가 좋으니까 철학으로 이제 풀었을 거 아닙니까, 사주를. 철학적으로 나와 있는 답만 얘기해서 그냥 집을 사야 된다고 해서 그 집이 정말 힘들게 돼서 안 사야 될 때 문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신점으로는 이건 사면 안 되는 문서였는데 사게 돼서 좀 고충이 있었던 위례가 있었죠, 사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고히 말씀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신점은 네. 생년월일 따위가 필요 없는? 신점이라는 것은 생년월일은 이제 놓는 이유는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신령님 전에 대한 예유예요. 네. 예의를 갖춰야죠. 신점이라는 건 이렇게 얼굴을 딱 봤을 때 기본적인 관상은 나옵니다. 신령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의 말 한마디가 받기까지 제자가 얼마나 많은 길을 쏟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냥 신령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게 인간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시는 줄 알아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신령님의 그 기운이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떨어지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 소중한 한마디. 그러니까 제자도 이 길을 가면서 그 소중한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일반 분들은 열 마디를 듣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 집안에 어? 너희 집에 옥메달을 갖고 가신 분이 누구냐? 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신점인 거예요. 생년월일을 넣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그 점사 보는 손님의 어떻게 보면 점사를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오기 위해 병원을 가시잖아요. 가시면 우리가 초진 차트를 쓰시잖아요. 네. 차트를 그냥 가갖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부르진 않잖아요. 병원에 갔으면 이 사람이 무슨 병명으로 왔고 요즘에는 기록에 다 남잖아요. 네네. 요즘에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일반 분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